초급자를 위한 기본기. 이번 시간은 선택한 물체만 색상이 입혀진 상태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물체가 많아지죠. 물체가 많아지다 보면 지금처럼 전체가 다 이렇게 색상이 입혀진 상태에서 선택한 물체만 작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다른 것들도 다 똑같은 색상이 입혀져 있고 F3번 키로 현재 물체만 이렇게 와이어 상태의 선택 상태를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선들이 막 겹치기도 하죠.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F3번을 눌러서 형태도 확인하고 라인도 F4번 키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아랫부분을 보거나 또 겹쳐져 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을 다시 봐야 될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선택 물체만 색상이 입혀진 상태로 보면 얼마나 편할까요? 이렇게 말이죠. 다른 것들은 모두 와이어로 보이는데 내가 작업할 형태만 색상이 입혀진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뷰에 보면 Shade Selected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Shade Selected에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편하게 선택 물체를 색상이 입혀진 쉐이딩 상태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초급자를 지나면서 점점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선택한 물체만 쉐이딩 상태로 보면 작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단축키를 지정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단축키를 지정할 때는 커스터마이즈 메뉴를 이용해서 단축키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정한 단축키는 이렇게 Shade Selected가 아니라 Viewport Selection Shade Selected Object Toggle이라는 명령의 단축키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다른 맥스 버전도 마찬가지로 메인 UI에서 이 명령을 선택하고 단축키를 지정하시면 뷰에서 보였던 Shade Selected의 단축키가 지정됩니다. 이렇게 지정하시고 앞으로 더 멋진 작업할 때 선택된 물체만 쉐이딩해서 보면서 작업하시기 바래요.